씨가 네. 김경호 씨 앞에서 김경호 흉내를 냈다가 갑분싸 된 적이 있어요? 아, 네, 이게 거를? 저희가 다른 그 K쪽 그 명곡 거기서 이제 문희준 선배님께서 계속 시켜요. 제가 아, 문희준 나올 시켜요. 때마다 아, 나올 때마다 제가 권혁수 선배님이 따라하는 김경호 아, 이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맨날 재밌으니까 승관 씨 또 이제 이번에 김경호 씨 나오셨는데 한번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앞에서, 제가 막 네 알겠습니다 해서 막 못 찾겠다 꾀꼬리야요 막 이러면서 이거를 제가 나간다 근데 이거를 몇 번 몇 번 하니까 나가. 아, 한번 시켜야 돼 예, 저 자체에도 재미도 없고 딱히 호감형 개인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윤종신 씨 못 참을 거예요? 아이고. 와, 윤종신은 못 참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윤종신 선배님 노래 부르실 때 작년에 내셨던 외간종신의 그 와이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와이파이. 그게 사비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완전 노래가 끊겨요. 끊겨요. 와이파이처럼. 널 끊겠어. 널 끊어 버리겠어. 머리가 그 처럼 서서히 줄여갈 수는 없을 거란 걸 노래 들어봐야 돼 인생을 봐 나는 인생을 봐 이렇게 불렀는데 샘플 이게 다 자른 거야 아 진짜 다 자른 거거든 아니, 이렇게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그게 부른 게 아니야 부른 게 아니고 이거 해봐 널 끊겠어 이렇게 해봐 나는 그걸 못해 샘플 장난 친구의 발라드. 아, 이거 듣고 싶어. 엄청 좋아해. 이거 엄청 좋아해. 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 와이파이. 직구 선배님이 피처링 하셨어요. 아, 진짜 아, 제가 또 중간에 랩을 직구 마케팅 팀으로서 제가. 고마워. 네. 아, 이러면 또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그 노래 제가 방송사에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선배님께서 이 시대의 이 사회를 와이파이라는 이거를 제일 잘 담아내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